얘기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? 우리 리베부터 해볼까요? 아빠한테. 아빠한테. 아빠,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? 아빠 계속 보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. 아빠 사랑해요. 네, 우리 소냐 씨도 멀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. 여보, 혼자 있어지만 힘내요. 그리고 밥 많이 먹고 건강해요. 그리고 빨리 와. 여러분,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. 네. 오늘 보신 이 가족의 행복 비법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역지사지. 그러니까 남편은 인도네시아에서, 아내의 고향에서, 또 아내는 남편의 고향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, 그 속에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지금은 떨어져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 시간들이 또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겠죠. 네. 자, 가정의 달 기획으로 준비한 이 다양한 만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특집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. 우리 다문화 가정 2세들의 교육 이야기를 한번 준비 해봤습니다.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로 문을 연 아시아 공동체 학교, 그 3년간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다문화 가정이 겪는 그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또 극복 과정까지 준비했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자, 다문화 시대의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브인 아시아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